만약 태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나는 태민이를 만날 수밖에 없다. 또 어머니랑 통화하셨습니까? 스피커폰 켜세요. 너 엄마 서아지 못 봤니? 아무리 찾아도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어. 미워 죽겠다가도 어느 때 보면 엄마가 불쌍하고 불쌍하다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.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랑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까? 나와요. 나와서 혼자 살아요. 강태호 실장 오늘 출근 안 했습니까? 휴가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강태호 야 이 새끼야. 너 우리 효심이한테 어떻게 하기만 해봐.